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도 퇴근 시간이다. 아, 또 집까지 또 언제 걸어가냐. 아, 다리 아파 죽겠네. 아, 나, 아, 비도 오잖아. 에이, 차도 없고, 아. 아이, 나도 차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 맨날 출퇴근도 맨날 걸어서 가고. 빨리 뛰어가야지, 아. 아! 아, 아! 아, 뭐야. 오. 무엇이요? 어, 야! 무엇이요, 이게? 무엇이요, 이게? 어이, 야! 야, 야! 야, 이거 엄기한 씨 아니야, 이게 뭐. 어, 아, 이수건! 어, 야, 방, 야, 반갑다, 야, 야. 야 여기서 만나네, 야, 반갑다, 야! 야, 방, 아니, 반갑다, 야, 야, 반갑다! 야. 여기 어. 비가 오는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걸어다녀서 쓰겠어, 이게 막. 아유, 이게. 어, 야, 너, 어, 어, 2차, 어, 어? 야, 이거 벤츠 아니야, 벤츠? 아유, 뭐, 이거 비싸지도 않아, 뭐, 이거 16억인가, 뭐, 그렇겠다, 이게 어. 뭐. 너, 누구나 사는 거 아니요? 아, 너 출소했구나. 너 무슨 일 하는데 그렇게 출소했어? 환자요. 아, 너 연기하는구나 요즘? 어, 요즘 뭐 연기요 요즘. 아, 야 부럽다. 너 이런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아예 또 걸어 다니는데. 너랑 나랑 학교 아, 끝나고 맨날 걸어갔잖아. 넌 차 타고 다니네 이제? 아이 뭐 차 타는 건 뭐 그냥 기본적인 거지. 뭐 넌 뭐 차도 없어 지금? 아, 나는 그냥 월급쟁이지. 월급 한 200만 원씩 받으면서 그냥 출근하고 있어. 200만 원이 뭐 그게 무엇이 운인데 그 차 월세값 아니요? 뭐 나 그렇게 됐어. 아이 뭐 힘내야 뭐 차도 뭐 있어야지 말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도 부럽다. 아 힘내라 야 적어도 차는 있어야지 가장이 말이요. 아이 부럽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 차 한 대 없고, 아 비 오는 날 이거 걸어 다니고, 아 여보한테 한번 쫄라볼까 차 타달라고, 아 될려나 모르겠네. 아 아빠 왔다. 나만 사줘. 안 된다고 몇 번 말해. 사줘. 아 징징 울었어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보 왔어? 여보 왜 요리가 왜 그러는 거야? 요리요. 뭐 좀 사달라고 계속 징징거리잖아. 아, 뭐 사달라고 쪼르고 있어? 그랬죠. 에이 요리야 그러면 안 되지? 아 나도 차 사줘. 차 사줘. 나도 차 사줘. 아 이 양반 왜 이래? 아 나 오늘 오는데 비 오는데 맨날 나만 걸어가고. 어? 나 사줄게. 어? 10년 뒤에. 아 사줘. 아 나도 근데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나이가 이제 서른이 넘어갔어. 그치? 근데 내 동창을 오늘 동창을 만났거든? 쟤는 막 세단 차 타고 다니더라고. 나는 걸어 다니는 게 말이 돼? 지금 나도 이 나이가 되는데. 그리고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집에. 어 맨날 놀러 갈 수 있고. 엄마 나에게 곰돌이 인형 하나 없는 게 뭐 말이 돼? 맞아 내 나이에 차 없는 게 말이 돼? 말 돼? 차 한 대만 사줘. 곰돌이 하나만 사줘. 아이 요르는 토끼 인형 있고 여보는 튼튼한 다리 있잖아. 아 다리는 공짜잖아. 엄마가 준 거잖아. 우리 엄마가 준 건데 왜 그거를 값어치로 쳐? 어? 맞아. 곰돌이 인형은 돈 주고 산 거잖아. 토끼 인형. 아, 왜 아빠를 때린 거야? 주는 거예요. 여보. 차 보러만 가자. 절대 사달라는 말 안 할게. 그냥 보기만 하자 우리. 적금 깨면 살 수 있잖아 우리. 나는 사달라고 할래요. 곰돌이 인형 보러 가요. 여보 타주는 그래, 거야? 그래 구경만 하자. 오 진짜? 아싸! 나는? 너는 그래 너도 구경만 하자. 예! 왔다. 여보 오늘 자동차 사는 거지? 진짜 사주는 거지? 오늘은 구경만 딱 하고 가는 거야. 구경만. 구경이라니. 아이 그래도 보고 왔으니까 사야지 여보. 그치? 안 돼 구경만 해. 구경하기로 했으니까. 아 알았어. 요리는 왜 이렇게 시무룩해 했어? 맨날 아빠만 사주고 나 사주고. 나도 곰돌이 인형 갖고 싶은데 아빠 차만 보러 오라고. 아빠가 차 사면 사줄게. 알았어! 아버지 그러니까, 빨리 사줘. 그러니까 엄마를 잘 쫄라야 돼 네가. 알았지? 알았어요. 어 가자. 여보세요? 계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오늘 자동차 사러 왔거든요. 아 자동차 사러 오셨어요? 네네네네. 어떤 자동차일 거
사시려고 이렇게 오셨나요? 그냥 저 출퇴근용으로 쓰려고요.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그럴 때마다 자동차 필요하니까. 자동차... 아, 출퇴근용으로 딱 네네네.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네네네네네. 정확히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하는 정확히 출퇴근용 택시가 있습니다. 아우, 저거 택시랑 하시라는 건가요? 이게 매일마다 이게 기본 요금 2,800원으로 그렇게 매일마다 돈도 벌 수 있는 출퇴근용 버스로서 이게 굉장히 많이 유용한... 아니 이거 택시잖아. 난 출퇴근 나 회사원이라고요. 저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 회사원이었어요? 네. 회사원이었다. 그렇다면 요즘 그 네, 회사원이랑 어울리는 차 주세요. 회사원과 어울리는 차. 네. 그렇다면 딱 이게 좋습니다. 이게 뭐죠? 요즘 그 회사원들이 자주 사용하고 다니는 아무래도 나쁜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범죄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범죄자가 되기 위한 굉장히 안전한 차량이 있습니다. 여보 왜 거기 왜 있어 거기? 아 왠지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아서. 아 뭐야? 아이씨 경찰차 말고 직업용 말고 나는 회사원들이니까 평범한 차 좀 주세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아 이거요? 네.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제 차입니다. 아 본인 차에서 찾았어요? 네, 본인 차입니다. 이거 요즘 전시용이고요. 아 네네네네네. 아무래도 그러면 직업용이 아니라 아무래도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죠. 아무래도 그런 차라면 역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거 보통 아니에요? 요즘 차량이라면 요즘 그렇게 자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타봐도 돼요 그럼? 예, 한번 좋습니다. 안 가는데요? 물이 없어서 안 가잖아요. 이게 무슨 자동차 이게? 바다용 아니에요? 바다에 다니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저 무슨 회사가 바다에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아, 이상한 데 같은데? 그렇다면은 네네네네. 요즘 들어서 요즘 또 무엇이냐? 요즘 전기나 뭐 그렇게 연료 같은 거 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연료가 필요 없는 자동차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필요 없는 건가? 기름값이 안 필요한 건가? 기름값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자동차로서 겨우 160달러밖에 안 돼. 여보 기름값이 안 된대. 와. 괜찮네. 오, 그치. 딸도 맨날 나랑 드라이브 하자. 자, 그럼 이 차를 소개해드리자면은 김천지 아저씨의 수레라는 자동차입니다. 어서 타게나. 인력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타세요. 네. 밀지 마세요. 이 아저씨가 어떠신가요? 빠르긴 한데 이게 뭐야? 사람이 믿는 게 어딨어? 자동차가 사람이 믿는 게 어딨어요? 아이 그런 거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네. 딸도 탔네. 야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뭐가 마음에 들어요? 아저씨랑 맨날 같이 다녀야 되는데. 좋아. 이게 뭐가 혹시 좋아? 혹시 그럼 아저씨가 문제신가요? 아 아저씨기 때문에 신경 써서 못하겠어요. 참 아저씨를 대비해서 아무래도 그런 거를 대비해서 연료가 필요 없는 마크 2 자동차가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름하여 이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마크 2 버전이 마크 있습니다. 마크 2 버전? 예. 연료가 필요 없는 것도? 예. 그런 게 또 사다리를 어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시면 되는데. 안에 또 있다는 건가? 어서 사게나 젊은애.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뭐야? 누구야? 이게 뭐예요, 아저씨? 마크 2 버전으로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태워주는 2 버전입니다. 이게 이거는 저희 딸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이상한 아저씨가 맨날 끌어주니까. 뭐야? 이상한 아저씨가 그렇다면 아무래도 어떤 자동차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쁜 언니가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예쁜 언니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예쁜 언니니까.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빠 이상 말했어요. 혹시 저희 차 안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야. 저기 아저씨 여자가 끌어주는 건 없나요? 아 그런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요즘 또 모성애를 또 그렇게 네네. 찾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여자가 끌어주는 게 또 있나? 예. 모성애를 요즘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료가 필요 없고 연료가 또 필요 없고 그리고 또 히터가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히터가 그냥 무료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또 시원하게 또 여름엔 또 시원하게? 굉장히 편리한 자동차로서 아무래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어. 마덜이라는 자동차로서 마덜 어머 얼른 타게나 어. 아 나 끌었어 아 이게 뭐야 할게. 아 이게 뭐예요 아저씨 어떠신가요 모성애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젠 쓰담쓰담 넣어진답니다 아 야 아들 착하다 아 살려줘 살려줘 이런 거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 이거 어떻게 다 되냐 이거 완전 괴물 아니야 괴물 아니야 이거?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자동차인데 아 징계의 거인이야 엄마 아 날 내려와 빨리 엄마 날 보이지도 않아 엄마 빨리 날 내려와 위험해 위험한 거야 아니야 아이씨 이거 어떻게 다 되냐 괴물을 타고 다니라는 거야 나보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어떤 차를 또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어. 좀 저는 그러니까 차량으로. 바퀴가 네 개 달리고 예. 평범한 핸들 있고 그런 차요 그냥 핸들 있고 그런 자동차 편리한 네. 그냥 편한 자동차를 승용차 원하시는. 그냥 평범한 승용차 평범한 승용차 네, 아무래도 현대 그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오. 하지만 요즘 승용차를 하면서 요즘 그 짐 같은 거 이삿짐 같은 거를 편리하게 옮길 수 있는 또 이삿짐을 한 번 옮길 수 있는 거 짐칸이 많구나 짐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하여 지게차라는 차로서 딸 이거 올라타고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달려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어 아 윙 아 그리고 한번 후진하면 오시겠어요 후진하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음성 시험까지? 예 안 사! 알고 좋아요 이게 뭐가 좋아 왜 좋은데 재밌어 어 천둥번개 쳤다 야 벌 받았다 이건 아니래 하늘도 하늘의 신도 이건 아니래 이 차는 아니래 아 그러면 이런 차는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네네 이건 아니야 그치 여보 이건 아니지 딱 봐도 비싸 보여 뭐가 비싸 보여 이게 비싸 보여 안돼 그러면 비싸... 핸들이 있고 자유롭고 평범한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거 가족여행 갈 때 타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거라면 어린이분들이랑 이렇게 남녀노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승용차가 또 하나 있어요 어린이도 탈 수 있는 어? 네 전용석으로서 범버카라고 범버카 범버카요? 예 이거 놀이공원에 있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갖고 오지 이건? 야 아무래도 이건 교통사고가 나도 크게 막 그런 교통사고가 나도 큰 문제가 없는 굉장히 어? 안전한 자동차로서 어... 언제든지 운전을 연습할 수 있는 편리한 자동차입니다 꼬아만 아파요 딸 네? 너 이거 타봤지 옛날에 어렸을 때 덤벼 아 아빠를 칠릴 생각이야? 오지마 아, 아니에요 아 딴 거 이거 뭐야 이거 놀이공원 가서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놀이공원 가서 탈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더 편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뭐죠? 맞지 이름하여 김천지의 지뢰차라면서 어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아무래도 옛날 느낌을 그대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편리한 자동차입니다 예쁘다 이게 뭐가 아무래도 연료는 싸게 아무래도 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 이거 타고 출근하면 야 화가 한 번에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겠다 난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뭐가 괜찮아 아 이거 김 부장님도 혼나 안돼 이거 안돼요 이거 타면 저가서 공주님 될 거 같아요 아, 어 공주님 될 거 같아? 아 아빠가 왕자님 해줄까? 아니요 아 저기 그럼 다른 거 아 말을 타고 어떻게 가요 어떻게 출근을 해요 아무래도 어? 말이 문제신가요? 오오오 이거 이런 거 이거 얼마 아, 이거... 이런 건 얼마예요?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160만 달러입니다 160만 달러가 얼마야? 절대 안 돼 아 에이 좀 싼 거 주세요 그럼 싼 거 이런 거 비싼 거 싼 거요 그럼 저런 거 비슷한 거 싼 거 아무래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걸 다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야가 굉장히 탁 트일 만한 그런 자동차를 어이 딸이 왜 운전을 해 아무래도 시야가 탁 트이는 그런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딸분 어떤 동물 좋아하시죠? 저는 토끼가 좋아요 토끼랑 비슷한 그런 동물을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네, 우린 어린 남녀노소 어린이분들도 같이 굉장히 좋아하는 탁 트일만한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오. 아무래도 이런 자동차 챗바퀴라는 자동차로서 어? 안에 햄스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귀여워 이거를 잘 훈련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챗바퀴 안에 갇혔어 아, 지멋대로 움직인다. 와! 어때요? 불안하신가요? 아, 안 편해요. 이게 뭐야?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빠! 어 왜?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안 돼. 왜 안 돼? 저건 살아있는 동물이잖아. 좋아 좋아. 안 돼. 아 혹시 그러면 살아있는 동물 때문에 불편하신 건가요? 아 그럼요! 오늘 살아있는 생물 어떻게 타고 다녀요? 말이 돼요. 저 출퇴근 할 거라니까. 그러면 그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반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네네네네. 버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크 2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뭐죠? 자 이름하여 마크 2 버전으로서 어 뭐야 저 돌아가. 자 여기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게 뭐죠? 이름하여 유리관이라는. 아 어지러워. 아 살려주세요. 아 모든 것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탁 트인 공간에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아빠 아빠. 어 왜? 잘 어울려. 아 뭐가 어울려. 내가 그럼 쥐 같다는 거야? 네. 아 찍찍. 아. 이런 거 어떠신가요? 아 별로예요 여보. 여보 잘못 온 거 같아. 딴 데 가자. 여기 안 돼. 여기 이상해. 여보 딴 데 가자고. 여보가 맨날 여보가 계획적이었어. 여기 이상한 데 데려. 여기만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 여보가. 여보 일부러 데리고 온 거지 일부러. 여보 어. 바둑이 타고 다니잖아. 강아지를 타고 다니냐고? 아 말이 돼. 딴 거요. 안 되겠어. 꼭 사고 딴 가야겠어. 딴 거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요즘 태양열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태양열 태양열만 네. 받으면 아무래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 그러고 있죠. 태양열만 받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로서 아무래도 $30밖에 안 되는 굉장히 싼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싼 자동차인데요. 설마 이름하여? 네. 이름하여 히터라는 작품으로서 열기구? 예 히터입니다. 이거 타고 출근하라고요? 예 빠르긴 하겠는데 어 아무래도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어떠한 날카로운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나는 순간 당신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안사! 안산다고! 제대로 된 걸 보여줘 제대로 된 걸! 제대로 된 거요? 이거 어떻게 가요? 이거 다 어떻게 출근하냐고요? 이런 차 이런 멀쩡한 차 있잖아 이런 거 멀쩡한 차요? 네 아무래도 그럼 혹시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떠십니까? 뭐죠? 혹시 막 예를 들어서 막 세계 정복을 하고 싶다든지 세계 정복? 어? 그런 거 꿈이었지 옛날 어렸을 때. 네. 네 그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자동차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세계 정복이요? 우와. 그 자동차만 하나만 가지는 순간 당신은 세계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와 그게 뭐죠? 우와. 자 여기 보여드리자면은 오. 이런 세계 정복이 가능한 오. 지구본이라는 자동차로서 이야 어떠신가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나도 정복할래. 아하 지구를 통째로 타고 다니다니 대단하다. 아저씨 아유, 예 정말 기발하시긴 하시네요. 근데 안 삽니다. 아무래도 지구 정복이란 게 좀 문제가 되는군요. 아 네 그럼요. 그렇다면 그 마크 2 버전으로서 어 달이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아, 아. 이게 뭐야 여기 써있으면 아무래도 윈스턴이란 원숭이도 모일 수 있고요 굉장히 어. 많은 동물들을 모일 수 있습니다. 잘 어울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괜찮다고? 지금 그게 진지하게 할 소리야? 돌로 만들어서 가격도 쌀 것 같고 얼마인데 이거 얼마예요? 단점이 있는데 이게 네. 겨우 30달러밖에 안 한 단점이 오. 있습니다. 어... 돌아봤자 지구밖에 안 돌아요. 아... 돌아봤자 지구밖에 안 돕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출근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걸 사시면은 사은품으로 어. 지구까지 드리는 아 어떠신가요? 아 달을 사면 지구밖에 못 간다? 예. 아 정말 획기적이긴 한데 안 삽니다. 이게 뭐야 지구밖에 못 가네. 출근해야 된다고요 저는 출근을. 저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아저씨 예 요즘 아빠가 출근하는데 지각을 많이 하는데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요? 네, 지각을 네. 자주 하거든요. 아 그럼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이 차만 타시면은 오. 어떤 차가 있더라도 오. 어떤 차로 이렇게 길이 탁 막혀 있더라도 오세희 기자처럼 그렇게 쫙 열리는 그런 오. 엄청나게 편리한 자동차겠는데요? 오 다른 차들은 다 비킨다? 그렇습니다. 어 아니 바로 이 차인데요? 물론 쓰잖아. 이럴 수가. 이 차를 타시고 여기 버튼이 있으신데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버튼이요? 어디 버튼 있죠? 버튼 한번 거기 빨간색 버튼 있습니다. 이거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윙 윙 윙 윙 이러면 이제 차가 이제 다 시작합니다. 다 지나가겠구나. 단점이 있다면 누굴 태워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환자를 반드시 태워야 아, 환자를 반드시 태워야겠네요. 아 사람을 죽이고 싶진 않아요. 아이 무슨 이게 뭐야? 안 사요 안 사요. 안 이게 삽니까? 뭐야? 아 이거 뭘 태워줘든. 그럼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뭐요 뭐. 이거. 백마탄 왕자. 아 이건 요즘 백마탄 왕자가 타고 다니는 아무래도 중세 시대 때 많이 팔리던 작품으로서. 잠깐만. 여보 어때?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긴 한데. 아니면 아빠. 그냥 저렴하게 이거 사요. 저거 뭐야? 아 이건 요즘. 요즘 굉장히 획기적인 작품으로서 요즘 그 투명 자동차가 요즘 대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유일하게 지금 만들어진 투명 자동차로서 아 바퀴밖에 안 보이는 자동차인가요? 네 단점이 바퀴밖에 안 보입니다. 야 외발 자전거잖아. 자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아니 너 외발 자전거가 아니라 투명 자동차입니다. 안 사! 아이 안 사 이거 살 거 없어. 다 안 이뻐요. 아 그렇다면 아무래도 막 날라댕기는 거 없어요? 날라다니는 거 날라 어떻게 날라다니는 자동차가 말이 돼? 안 그래도 지금 외계에서 지금 마침 수입받은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요즘 비행기를 대신해서 요즘 날라다니는 게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조종도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굉장히 조종도 간단하고 굉장히 편리한 자동차로서 UFO라는 자동차인데 마음에 들어. 이거 단점이 조종을 하려면은 외계어를 배워야 됩니다. 잠깐만 이거 타고 지구로 가면 되나요 저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로 이제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네. 이 UFO를 타는 순간 달밖에 못 갑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지구와 달과 UFO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서 같은 10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UFO랑 저 달이랑 지구랑 같이 준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사! 여보 빨리 가자 이상해. 가자 집에 가자. 근데 안 살게. 아니 차 사고 싶다며. 안 사. 아 그럼 날라다니는 거 말고 굉장히 간편한 굉장히 간편하고 쉽게 날아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까? 뭐죠 그게? 자 일단 여기 한번 타보시겠어요? 이건 캡슐이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뭐야? 타보시겠어요? 뭐 이거 뭐야 이거? 네 아니야 나 안돼. 이거 로켓이었잖아. 아빠 갔어. 새로운 아빠 찾아줘. 아 잠깐만 나 달 날아가기 싫어. 잘생긴 아빠 와줘. 아내분 그 남편분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 달 속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아빠 필요 없어요. 아빠 잘생긴 아빠. 옆에 어때? 내가 돌아왔다. 오셨군요. 이 달 속에서 나왔어 제가. 달에 갔다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편리한 자동차입니까? 안 사요. 저 출퇴근용 살 거란 말이에요. 출퇴근용이라 이건 아 네. 출퇴근용이라면 혹시 요즘 그 눈길이 요즘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예. 네. 눈길을 확실하게 치울 수 있는 스노우모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떠신가요? 지금 가을인데요. 근데 가을. 가을이에요? 네. 아 요즘 겨울용으로서 요즘 이런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보. 나 차 안 살래? 차? 안 산다고? 요리야. 네. 차 안 살래 나. 그럼 나 곰돌이 살래. 곰돌이 살 거야? 안 돼. 혹시 여기 곰돌이도 있나요? 곰돌이요? 네. 곰돌이라 잠시만요. 네. 아 곰돌이요. 곰돌이 대신에 요즘 공돌이가 있습니다. 공돌이라고. 공돌이 공놀이. 네, 곰돌이 대신 공돌이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사자. 안 돼. 왜? 공놀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딸이 좀 마음에 들어하긴 하네요. 근데 안 살게요. 여보 빨리 가자. 딸 빨리 가자. 뭐 하는데 여기? 너무해. 갑자기 이 사람이 날 미친 듯이 날 태우고 도망치고 있어. 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보. 아. 나 출근하고 올게. 그래 잘 갔다 와. 아 자동차가 있긴 한데 저 타고 가야 되나? 아이씨. 달려오세요. 갔다 올게. 어서 오게나 젊은애.
저 오늘도 힘찬 출근하자고. 아, 네, 그 저 회사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알겠네 젊은이. 네, 회사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가겠네. 아, 이쪽이 아침밥은 먹었는가? 아, 이쪽이 아니, 이쪽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젊은. 아, 어떻게 치는 거지? 이렇게 누르면 되나? 우와.